인터넷에 많이 네. 나왔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네. 너무 편해요. 그러니까 원투쓰리 어떻게 해요? 반팔개는 거. 네, 반팔. 이거 뭐 TV 실어서 옷걸이 넣어. 보통 갤 때 이제 보통 갤 때 그냥 보통 이렇게 그죠? 이렇게 해줘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네. 여기 대충 맞춰서 툭 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. 예. 약간 이게 똑바로 안 올라가. 그렇죠. 잘못 깨치면 막 주름 엄청. 근데 이제 이게 주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똑바로 안 깨지거든요. 맞아. 이렇게 깨끼면 좀 네. 그 판매점에서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.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는 어깨선의 중앙을 잡고, 네. 이쪽 라인을 그리고 이 중간을 잡고 이제 여기 요로 가서 털면 털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이게 옷이 이렇게 돼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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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. 존박 한번 해볼까요? 존박? 존박 한번 해볼까요? 마술이 뭐요? 일단 존박은 어떻게 개요? 존박은 제가 개는 거예요? 네, 원래 평소에 어떻게 개요? 저도 빨라요. 그래요?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잡아요. 그리고요? 이렇게 접어요. 뭐 하는 거야 지금? 그리고요? 존박도 잘 접네요. 네. 잘 접네. 잘 접네. 이게 난 이게 근데... 더 이쁜데? 그러면 이게 더 이쁜데? 존박이 다시 한번 존박 다시 한번 보여줘요. 아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? 아니 이걸로 해보세요 이거. 이게 크니까 존박 한번 해봐요. 다시 한번 해줘. 나도 배워. 얘를 거기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털어봐요. 여기를 이렇게 좀 잡아줘야 돼. 뒤에 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원투쓰리로. 아 뒤에 가 뒤에. 아니 이게 두자 맞지? 손이 많이 가. 손이 뭐 난리 났는데 지금. 뒤에 아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? 이 아내가 봐봐. 이 안에 다시 한번 해줘봐요, 태우 씨. 내가 간단하게 여기 잡고 가서 이게 낫네. 이거를 털면 그냥 좀 약간 멋있게. 아, 잠깐만 이거 존박 조각 한번 해봐요. 이거 어렵잖아요, 저. 아니 되게 간단해요, 되게 간단해요. 여기 중간을 잡으시고 중간을 이쪽 잡으시고 그 가운데 여기 잡으시고 존박 계속 표정. 아, 나 왜 난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걸 이쪽 끝을 같이 잡아. 아니 중간 여기 라인대로. 그다음에 털어서 툭. 한번 털어. 그다음에. 아 이게 쉽네. 아, 잘한다. 그렇지. 존박 너무 잘한다. 더 예쁘게 존박. 존박 재주 있네. 존박. 재주 있어. 앞으로 어떻게 이걸로 갤 거예요? 이걸로 할 거예요. 이걸. 앞으로 어떻게 이걸로 갤 거예요? 이걸로 할 거예요. 이걸. 청사가 여기 있듯이 여기 상표가 있거든요. 그럼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넣으면은 아 이게. 한번 해볼까요? 야 이게. 근데 이게. 긴 팔은 잘 안 되지. 긴 팔은 안 해서 얘네들이 그래. 이렇게 막 노니까. 됐어. 하지 말고 이제 딴 거 해. 시간 너무 간다. 아, 몇 시야. 빨리 넘겨. 이정섭 선배님. 아니, 요새는 정말 신인된 기분이에요. 너무 신기하고요. 눈치 많이 보고요. 요새 프로그램 많이 없으세요? 아, 나 몰라서 물어? 몰라서 물냐고. 뭐야 이제 볼일이 없는데 왜? 가자마 이유재라. 경환 씨는 좀 어때요? 좀 집에서 좀 정리를 해놓고 사는 편인가요? 지금 모습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. 아, 근데 저는 좀 정리하는 편이에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집에 있으면 화장실 청소하면 들어가면 2시간 걸리고. 아~ 화장실 되게 중요시하고. 맞아. 아, 우리 과네. 네. 우리 과예요. 샤워할 때도 네. 샴푸 같은 거를 네. 그냥 날 그냥 버리지 않고 이걸 땡겨가지고 벽에 막 뿌려요 이렇게. 왜요? 왜? 샴푸 그걸로 이제 물로 다시 밀어가지고 아~ 깨끗하게 하려고. 네. 샴푸 가지고. 아니 저 우석정 씨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노하우도 좀 있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 껍질 같은 거. 네. 그 수박, 참외, 복숭아 뭐 이런 거 껍질 있으면 베란다에 이렇게 신문지 하나 깔고 그냥 놓으면요 이게 그냥 마르면서 작아져요 애들이. 아, 그렇지. 그럼 그냥 손으로 이렇게 뚝뚝 해가지고 쓰레기 봉지에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하면 돼요.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먹을 만큼만 이렇게 만드는 게 그쵸. 정말 그쵸. 저는 된장 네. 된장 한 숟갈 먹고 물 한번 마시고 이렇게 된장 된장을 예. 된장 그게 그게 된장찌개예요? 본인 이제 그리고 가스레인지 네. 올라앉으셨어요. 두부를 드시고요. 된장을 한 숟갈 예. 드시고 물을 드시고 두부 따로 먹어요. 두부 따로 먹어요. 아니 그 밖에 살림 노하우고 사실 홍석천 씨가 결혼식 축의금 본전 뽑는 법. 아니 보통 본전은 내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다시 받아야 본전인데 구조가. 근데 저는 결혼식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 제가 결혼 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. 못 봤잖아요. 못 봤지. 그러니까 그 어느 날 그게 억울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결혼식이라는 게 축의금 내고 바쁜 사람들 이렇게 또 막 딸 때 가잖아요. 저 끝까지 그래서 스테이크하고 디저트까지 다 먹고 2부까지 다 끝나고 그럴 때 가운데 테이블에 있는 꽃들이 있잖아요. 네. 아. 그 꽃을 진짜 비싸고 진짜 좋은 퀄리티예요. 그렇죠. 그거를 이렇게 가죽이 나와 이제. 근데 다들